삼선하면 다른 곳 가야 된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요즘 화제입니다. 총선 기획단 민주당에서는 출범을 했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삼선하면 지역구를 옮겨는 등의 아이디어가 오갔다라고 삼선하면 지역구를 바꿔야 하는 것에 대해서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뉴스 속보도 좀 몇 가지 확인된 게 있습니다. 함께 전해드리죠. 구청장도 세 번 이상 못하는데 세 번하고 지역구를 옮기든지 굉장히 많은 프레시한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오가고 있어요. 3선 이상을 하면 인기 있고 노련한 분이면 지역구도 바꿀 수 있다. 그런 옵션도 주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묶어서 이것만이 방법이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 알겠습니다. 가지 알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모시고 있으니까 좀 봅시다. 3선 이상 특히 이제 뭐 영남 기득권 의원들이라고 이제 한 대 묶여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각각의 뭐 반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스타급 이 중진 중에서 최근 하태경 의원처럼 본인의 이제 지역구에서 과감히 험지로 도전하는 몇몇의 사례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이뇨한 위원장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치의 손길을 이뇨한 위원장은 내밀고 있습니다. 조언을 받고 싶다, 도와달라, 가르쳐달라라고까지 자세를 낮췄습니다. 좀 만나서 제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조언을 받고 싶다. 이 당을 만드는데 큰 공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도와달라, 저를 좀 가르쳐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지금 당이 분열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혁신위원 초기부터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당협위원장에게도 혁신위원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하고 유승민 전 대표도 만나서 코리아 젠틀맨이다 라고 띄우기도 하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조금 전에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1호 안건인데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진정성을 계속해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들어야 되는 거라면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실천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이뇨한 위원장 용산의 논리를 대변해서 그렇게 말하는 한 절대 당내 구성원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제 협치의 손길을 뿌리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출연을 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주 의원님. 징계 취소를 이뇨한 혁신위원장 발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징계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도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홍 시장이 발끈하니까 이건 홍준표 시장 말씀이 맞다. 우리가 표현을 신중했어야 된다라며 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사과했어요. 그러면서 사면은 적절하지 않고 징계를 취소. 징계가 없던 일. 징계 취소가 맞다라며 징계 취소. 그러니까 네. 조금 전에 됐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녕 얘들아. 고생이 많다. 지준이나 올려라.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조롱조의 그러네요. 발언으로 네. 들리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징계 취소 처분 이제 최고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반응 좀 하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녕 얘들아. 뭐 당 지도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저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고생이 참 많다. 지지율이나 올려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당의 대변인은 방송 나가가지고 이준석을 제명해야 지지율이 3, 4% 오른다 그러고 있는데 네. 당의 대변인이 이 판단대로라 그러면은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런 대단한 카드를 놔두고 왜 이준석을 네. 제명하지 않는 거죠? 김기현 지도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만약 애국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싶으면은 예. 지금 김기현 지도부랑 이뇨한 혁신위는 전혀 다른 체제. 이뇨한 혁신위원회 체제에서 징계 취소하고 이준석 전 대표에게 배우고 싶다 한수 가르쳐달라라고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조금 전에 안녕 얘들아 고생이 많다 지지율이나 올려라 이 발언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전주 의원님? 이준석 대표의 의문의 일피인 것 같은데 그래요? 아, 왜냐하면 이뇨한 위원장은 그래도 숙이는 모습 그리고 통합을 위하고 또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저는 진정성은 있다고 봐요. 네. 저는 뭐 이뇨한 위원장을 뵌 적은 없지만 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는 당이 사실 요새 뭐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을 위해서 그리고 통합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이제 그런 것으로 1호로 지금 안건
통과가 된 것이 징계 취소 아닙니까? 그래서 뭐 물론 또 징계 취소되는 분들은 뭐 내가 원치 않는데 왜 나를 징계 취소해줘 이러한 생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뭐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사과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면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의 소중한 자원이죠. 예. 그래서 통합의 길로 같이 가서 이러한 그 징계 취소에 대해서도 좀 그 징계 취소가 이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총선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 이준석 전 대표 반응은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안녕 얘들아 고생이 많다. 지지율이나 올려라. 저는 이준석 대표가 거의 평정심을 잃은 수준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안녕 얘들아 할 때 애들이란 말에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박정하 수석 대변인한테 예. 애들한테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가 이제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이 다 애들이라고 보이는 거고라는 생각이 들고 저한테도 아마 애들이라고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지금 노원병의 당협위원장직이 일치 직무정지 됐습니다만 이제 당원권 정지가 풀렸기 때문에 지금 분이라도 제가 볼 때는 내일부터 노원병에서 열심히 돌아다니면 됩니다. 예.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도 당협위원장이고 당인의 한 명으로서 당의 변화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고군분투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와서 싸움의 기술자처럼 싸움만 하려고 하고 달라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학생운동하다 구속됐잖아요. 예. 그러다가 87년에 민주화되면서 다 사면복권 됐습니다. 그래서 사면복권 될 때 저도 이준석 대표랑 똑같은 논리는 뭐냐면 아 그때 나를 기소한 검찰, 나에게 유죄 판결 내린 판사 그들이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안 받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검찰 판사도 그 독재 시대의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사면복권이라는 국민 대화합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민주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에서 인요한 혁신위가 와가지고 이준석 대표, 홍준표 시장까지 다 포함해서 끌어안고 품고 대통합의 길로 가자고 하는데 아, 나 정말 그때 두드려 맞아가지고 다리가 다쳐서 난 힘든데 뭐 100만 원 주고 합의하자고 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모순된 적용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할 말이 없고 자기 스스로 계속 지금 입지가 협소해지니까 김종인 위원장 끌어들이고 저 나와가지고 이제 애들 안녕. 당을 떠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인유한 위원장이나 우리 당에서 계속 손을 내밀 거고 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는 그 손은 굉장히 더러운 소인이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한 아마 국민적인 비판의 여론 때문에 아마 저렇게 제가 볼 때는 오늘 정치 시그널 와서 이제 오버한 것 같은데 참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싸움의 기술자 애들아 이제 고마워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이준석 대표를 옹호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근데 두 분이 이제 소중한 자산이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은 제가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 하도 많이 생깁니다만은 헌정사 처음으로 집권당 집권을 하는 만들어 놓은 당대표가 여당 대표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기고 저렇게까지 꾸준한 공격을 받고 대통령의 집권 세력으로부터 주변 세력으로부터 꾸준한 공격을 받고 저런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상처받을 만하다? 충분히 받죠. 지금 소중한 자산을 양두구역이라는 표현으로 저렇게까지 징계하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좀 심했던 거 맞고 저는 이준석 대표 제기하는 것 중에 인요한 위원장께서 저런 행보 자체를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본질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강서 보궐선거 이후로 비대위를 만들지 않고 만든 게 혁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혁신의 본질적인 거는 그거 아닙니까? 강서 보궐선거 나오는 우리 국민들의 민심은 대통령께 국정기조를 바꿔라. 여당은 여당다운 역할을 좀 해라. 용산 출장소 같은 역할 고만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인요한 위원장 기자분들 만나가지고 물어보면은 그건 나의 월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꾸 딴 쪽만 돌고 있어요. 대사면 얘기하고 아니 그렇게까지 거의 반쯤 정말 힘들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갑자기 이제 그만합시다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그러면 저 같아도 흔쾌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정말 네. 정무적인 역할을 하려면 사전에 상당한 노력들이 필요했고 실질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뭐 당과 청와대 아니 용산이겠죠. 대통령실의 관계 정립이랄지 이런 본질이 다뤄졌으면 좋겠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추측키로는 이완 혁신위원장 이럴수록 더 협치의 손을 내밀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선 총선 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현역 의원 9명과 원외 인사 4명이 명단을 올렸습니다.